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홍진동 씨, 그쪽 팀은 어때? 아, 술 마시죠. 과장님, 우리 팀 부장이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래. 근데 개똥 씨는 연애 안 해? 나 아는 후배 소개시켜 줄까? 아, 아니요, 괜찮아요. 과장님, 제가 지금 연애를 어떻게 해요? 아, 월 225만 받아서 합작 대출 30만, 출퇴근 교통비 통신 15만, 한달 식비 40만 원, 적금 30만 원, 용돈 10만 원 부업수고, 기타 생활비랑 영조사비 20만, 가스비, 전기요금 10만 원에 대리비 10만 원, 그리고 제일 부담 큰 집값 월세 60만 원. 이런데 연애를 어떻게 해요? 연애하세요! 야, 이 부장. 아, 나 걔 때문에 진짜 회사 다니기 싫어. 미쳐버릴 것 같아. 야, 야, 좋은 일 앞두고 그만해. 남친이랑 잘 돼가? 결혼 언제 할 거야? 그렇잖아, 또 준비 중인데 집 때문에 고민 중이야. 같이 아랍으로 다니는 중인데 마음에 있는 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. 만만치가 않아. 에이, 그냥 살면 되지. 그냥? 대충 살고 싶은데 사람 욕심이 원하는 집 찾다 너무 어려워.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고, 그냥이면 같은 평수에 효율적인 공간 하나 가졌으면 좋겠고, 삭막한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친하게 즐기는 곳이면 더 좋겠고, 그런 거 부족하니까 역세권이면 좋겠고. 근데 이런 집은 너무 비싸. 진짜 이런 집 찾다가 결혼 못하게 될지도 몰라. 세월 다 가고 노천으로 늙어 죽을지도 몰라. 결혼하세요.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브랜드,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, 청신호. 한 평 더, 한 칸 더, 한 걸음 더. 청신호가 주거 고민을 털어드릴게요.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제 청신호입니다.